두통이에요. 두통 때문에 목 디스크 수술이라고 이런 기사 제목도 있으세요. 네. 그 이제 목 디스크가 좀 오래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연관통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 원장님의 사례를 직접 소개하면서 그 치료 과정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화려한 싱글이라 가족 대신 200마리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아주 금쪽 같은 애들이죠. 아이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목이 아파서 김해 바른병원을 방문했는데 목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됐어요. 행여 수술을 하게 되면 나의 사랑, 나의 가족, 해피 뭉치 레오 200마리를 돌볼 사람들이 없어. 수술을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아프면 안 되는 분이에요. 아, 네, 반려인들 아프면 안 돼요. 네. 자연 속에서 강아지를 키우신 분이에요. 어머. 본인 얘기로 200마리 넘는다 그러고 뭐 며칠 걸러서 강아지를 태어나고 또 그 이 기르고 하시는 네. 분이 혼자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목이 굉장히 아프고 잠을 못 잘 정도 고개를 이제 숙이기만 해도 아니면 뒤로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팔 쪽으로 이제 전기가 쫙쫙 오는 팔이 저리고 아리고 쑤시고 뭐 칼로 찌는 듯한 통증 또 강아지 때문에 아파도 쭉 몇 달을 견디면서 네. 지내셨어요. 네. 지내시다가 한날 이제 결심하고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됐죠. 아 이렇게는 못 살겠다. 증상은 전형적인 목 디스크 증상이니까 목도 아프고 네. 팔도 저리고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미 목 디스크가 좀 심각한 상태 아닌가요? 사실 강아지 200마리를 키우면서 몇 시간도 못 비우면서 바삐 사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기로 결심했다는 건 이미 죽을 것 같은 증상이 생긴 겁니다. 이미. 그럼 여기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목 디스크의 증상이 나타났다. 전조 증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목이 좀 불편합니다. 좀 뻐근한 느낌. 뭔가 근데 좀 뭐 안 풀리는 느낌? 피로한 느낌. 목이 뭉치고 어깨 죽지가 좀 아프고 날개 죽지도 조금 뭔가 좀 뻣뻣한 느낌이 들고. 네. 그게 이제 초기 증상이고요. 증상이 이제 점점 심해지면은 뭐 빈도와 강도도 세질 뿐더러 이제 디스크가 더 많이 이제 뭐 터지거나 튀어나오게 되면 상지, 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어깨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방사통이라 그러는데 네, 방사통. 저리고 아리고 뭐 쑤시고 뭐 땡기고 그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위로도 간다면서요? 환자분들이 이제 아, 이런 증상도 목 디스크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전형적인 게 이제 두통입니다. 두통 때문에 목 디스크 수술이라고 이런 기사 제목도 있으세요. 네. 그 이제 목 디스크가 좀 오래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연관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 주변이 아프다 보면 우리 쇠사슬 당기듯이 다른 주변 근육들이 다 아프게 되거든요. 그럼 두피 쪽이 우리 근육도 당겨지고 네. 두피 주변의 근육도 뭉쳐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두피에 이제 통증을 느끼는 두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들이 쪼여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죠. 아,